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조금 전 1시 1분을 기해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 관세로 부과가 됐고요. 예정대로 시행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좀 잠잠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늘 하루 종일 뭐 거래량도 많지 않고요. 이번 주 내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은 다른 점이라면 일단은 눈치를 엄청나게 더 보고 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큰 반응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거기다가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일단 갤럭시 S9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판매가 저조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이미 알려진 바였는데 그 부분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어닝 쇼크 수준까지 지금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어닝 시즌의 시작인데 매번 삼성전자로 인해서 지금 기분 좋게 출발을 했었는데 오늘만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연저점 다시 쓰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 내용 국내외 이슈로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또 반면에 차분하게는 움직입니다. 언제까지 이 시장이 차분할지 방향성을 언제 잡아갈지는 그 누구도 모를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이슈 하나하나 담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들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무역전쟁을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전 1시 1분을 기해 무역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340억 달러, 약 38조 원 규모의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개시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인 오후 1시 1분입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지난달 확정한 산업부품, 설비기계, 차량, 화학제품 등 818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자동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관세부가 방침이 정해진 500억 달러 가운데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의 284개 품목에 대해서는 2주 이내 관세가 매겨질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4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 관세와 추가적인 160억 달러 관세가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무역 분쟁의 확대와 심화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을 철저하게 관찰하고 우리 경제와 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금액이 6억 원을 넘으면서 또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게는 추가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의를 열고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권고에 따라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되 과세 대상 금액인 과표가 6억 원 이상이면서 또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게는 0.3%포인트 가세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14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조 670억 원보다 5.2%가 늘었지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분기 15조 6,420억 원보다는 5.4%가 줄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1복분기만의 처음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61조 10억 원보다 4.9% 감소한 58조 원으로 전분기보다 4.2%가 줄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시장은 아직까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치 보기 굉장히 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강보합권 2261포인트대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266포인트 고점이고요. 저점은 2248입니다. 정오경에 일단 뭐 공포지수가 굉장히 올라갔고요. 변동성 확대되면서 쭉 빠졌다가 오히려 관세 부과가 된 1시 이후부터는 지금 시장이 점차 안정화를 보이는 모습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체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기관이 1675억 원, 개인, 외국인은 모두 팔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이번 주 내내 시장에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1675억 원 사는데 기관 투자자 전 주체가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수를 끌어올리기엔 좀 역부족이고요. 개인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가 있고요. 국내 삼성전자 이슈까지 있는 빅 이벤트 데이다 보니까 오늘 시장은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강하면서 개인은 560억 원 매도 포지션 잡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낙폭이 꽤 있습니다. 어느새 4만 4천원대까지 내려갔고요. 연저점 부근입니다. 2.5% 하락했고요. 영업이익이 나쁘게 나온 것도 아닌데 시장 컨센서스가 워낙에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전분기에 워낙에 영업이익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시장의 예측이 있었고요. 그대로 충족시키진 못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감소가 7분기 만에 처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4만 4천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62% 빠지고요. 셀트리온은 올라갑니다. 현대차 오늘 반등 나오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좀 나왔습니다. 이유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여러 가지 얘기가 전일 나왔습니다. 유럽 증시가 전체적으로 올라간 이유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자동차 관련해서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보류할 수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나오면서 자동차 관련주들 오늘 잘 가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2 종목들입니다. 포스코 그리고 KB금융은 올라갑니다. 금융주들 오늘 그나마 선방하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1.32% 올라가고요. 신한지주 금융주 올라가는 맥을 같이 합니다. 현대모비스도 자동차주 올라가면서 다시 20만원대 회복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798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종일 하락하다가 오히려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출발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재료가 노출이 되고 오히려 지금 사는 분위기로 전환이 됐는데 일단 경계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오늘 장중에 785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현재 포인트 798까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1시 이후부터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프상으로 볼 땐 거의 급등각인데 사실 지수 자체로 포인트로 보면 급등은 아닙니다. 수급주체 확인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기관의 매수가 다시 들어오는데요. 45억 원 기관 매수 들어옵니다. 개인이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팝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락하던 종목들이 다시 상승 쪽으로 돌았고요. 낙폭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상승폭,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폭을 더 키워가면서 22만 원 부근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라젠만 지금 하락하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HLB 올라가고요. 나노스 지금 상한가 부근까지 갑니다. 나노스 최근 들어서 급락세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장에서 한 10시 이후부터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금 상한가 직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상한가 도달 거의 한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3%나 오히려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같은 장에서 빠지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종목 모두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펄어비스 그리고 컴투스 코롱티슈진 올라가는데 코롱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 보이다가 지금 윗골대고 쭉 빠져내려옵니다. 휴젤 카카오멜론 빠집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17원대에서 움직입니다. 일단 1원 50전 하락하면서 어제하고는 또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 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지금 강보합권으로 전환은 돼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2260포인트대입니다.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고요. 개시가 됐는데 이슈 좀 짚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 기점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상호적으로 340억 달러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고 발효되는 것으로 발효될 예정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시화됐고 현실화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당장 이 340억 달러가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과 중국 서로 간의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통해서 뭐 오늘 트럼프 발언으로는 5천억 달러 중국 관세 부과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봤을 때 시장은 불안감, 그리고 무역 분쟁이 시장에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불안감을 미리 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글로벌 경기나 증시가 무너지기보다는 앞서간 우려감, 그리고 아직까지는 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는 경기 불확실성들을 그 괴리, 그 시차에 따라서 코스피 등락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 1분 계약하고 제가 뭐 여러 번 한시 1분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후의 흐름 어떻게 좀 나타날까요, 그래도? 뭐 일단은 최근 누적된 스트레스에 부담이 가세하면서 코스피는 2300을 이탈했습니다. 2300포인트 이하는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선반영 구간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7월 6일 관세부가 발효됐는데 그동안 불안 심리를 자극한 것, 특히 2300 이하로 시장을 이끌어낸 것은 코멘트 발언 이었습니다. 단기간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은 뭐 대중국 5천억 관세 부과라든지 2천억 관세 부과 이후의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일정 부분 선반영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7월 6일 관세 부과 시점을 전후로 무역 분쟁 불확실성은 오히려 단기 정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 변수들이 맞고 그리고 향후 관세부과 금액이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나 실적에 대한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부과된 관세부과 규모 그리고 시장에 반영된 코멘트에 의한 관세 불확실성들을 무역분쟁 불확실성들을 그 괴리에 따라서 아마 기술적 반등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수대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340억 달러 관세 부과가 시장에 단기적인 파급력을 증폭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관세 부과 이후 미국과 중국의 스탠스를 체크하면서 좀 더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 시장은 오히려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헷갈릴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네, 앞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펀더멘탈과 심리 간의 간격 조정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펀더멘탈에 따른 하방 압력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저는 하반기, 특히 4, 4분기나 내년에는 지금 레벨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극도로 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코스피 2300 이하는 단기 언더슈팅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2, 4분기 실적을 앞둔 데 따른 실적 호전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중국 소비주가 대표적으로 2, 4분기 그리고 하반기 이익 모멘텀이 강한 업종들이거든요. 이들 종목, 특히 이들 업종 내에서도 대형주를 중심으로 분할 매수를 해나가신다면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과정에서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투자 전략까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신증권 투자 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소장님 오늘 특히나 더 빨리 뵙고 싶었던 날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 나왔는데 뭐 중론이 거의 트럼프 대통령은 부과할 것이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됐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될지가 문제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의 본질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첨단 산업을 둘러싼 패권 다툼도 있고요. 또 앞으로 그 미국과 중국 간에는 지역 패권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현황 갈등이 협상보다는 힘의 논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패권주의에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중국이 판벨트 10개 지역 같은 여론에 민감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전을 펼칠 거고요. 또 보호주의에 제동을 걸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추가 관세 문제가 더 비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십니다. 뭐 G2 간의 관세 전쟁이 500억 달러 선에서 그친다면은 미국과 중국 모두 GDP는 0.1%, 우리나라는 0.2% 영향을 받겠지만 최악의 경우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보복 관세가 서로 계속 남발한다든지 다른 지역이나 제품으로 전이가 됐을 경우에는 전 세계 관세율이 한 10% 정도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 중국, 우리나라,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이 2%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뭐 바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되는 거고 또 이 부분은 뭐 다른 그 제도적인 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무역 전쟁이 그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세 부과 대상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살짝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그 중국 제품과 관련해서는 예. 뭐 항공 부품, 원자료, 산업용 로봇, 전자 부품, 산업 기계, 철도 차량, 자동차, 선박, 의료기기 대상이 되는데요. 모두 1차적으로 818개, 규모로 따져선 340억 달러 정도에 달합니다. 문제는 2차 제재 대상인데요. 2주 안에 발표할 것을 보여주는데요. 160억 달러에 284개 제품입니다. 여기에는 반도체 제조 장치가 들어가고요. 전자 직접 회로 같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나 재료를 가지고 만든 부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뿐만 아니라 화학 제품인데요. 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 같은 그 품목들이 포함되고 있고요. 광섬유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그 제재 대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행히 휴대전화나 뭐 텔레비전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 부품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 부품은 지금 현재 그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 쪽에 이제 맞대응 카드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일단 중국이 선제 공격은 하지 않겠다. 다만 선제 공격이 들어올 때는 우리도 맞대응을 강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어제장에서 이 부분 어떻게 나올까요, 중국은? 네, 중국도 아무래도 그 반격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선 1차적으로 545개 수입품 총 340억 달러 어치의 보복 관세가 바로 발동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 매년 139억 달러 상당을 수입하는 미국산 콩이 되고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산물인데 여기는 오징어, 게, 굴, 가리비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동차, 트럭도 포함이 되는데요.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 114개 품목은 아무래도 2주 뒤에 미국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발동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차 보복 대상은 원유나 코코스,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업종, 그리고 화학 제품, 그리고 안과용 치료 장치와 같은 의료기기 등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보복 대상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서로 그 물밑 협상을 좀 진행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미중 간의 관세 지금 부과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수입차에 대한 추가 관세 25% 부분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전일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었다. 가능성을 좀 일축한다, 뭐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 안에서는 미국 상공회의소라든지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아무래도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 18만 명의 고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워낙 민감한 품목이 돼서 그런지 정치적 타격 이 우려되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지를 철회하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꼬리를 내리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하지만 강도는 좀 낮아지는 조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관세율 폭을 상당히 좀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초 25에서 20%라고 했는데요. 낮출 가능성이 있고요. 또 철강, 알루미늄 제품의 추가 관세처럼 적용 대상 국가들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EU라든지 멕시코와 같이 현재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긴장감이 높아지는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메르켈 총리하고 어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기사들도 쭉 나오고 있는데 EU하고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엔 미국하고. 이게 추가적으로 EU에서 어떤 제재가 나오면서 또 맞불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대응 나오겠습니까? EU에서? 네, EU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냉전 시절에는 그 소련의 위협에 공동 맞대응하는 동맹국이었지만 이념 대립이 없는 무역 문제에서는 미국 제일주의, 보호 무역주의 정책에 강한 반대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EU 같은 경우에는 규율이나 조약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보니까 W 규칙에 위반하고 국제 규범을 무시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과 동맹 전선을 구축하는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미국과 EU 간에는 글로벌 경제 주도권을 놓고 패권 경쟁을 벌이지는 않겠지만 중국과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EU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견제 나설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국제 글로벌 경제 질서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질서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앞으로 현재 미중 간의 그 다툼보다도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능성은 지금 좀 낮아졌다라는 측면인 건데 결국에는 수입차 부과 관세 부과를 또 할 수도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나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이야기를 뒤집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후유증들이 나오나요? 네, 당장 그 미국 내에서는 반대 의견들이 상당히 높은데요. 아무래도 자동차 생산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보호무역을 강화시키면 고용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트럼프가 무역전쟁의 영향을 좀 과소평가했다는 데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온실가스나 배기가스 규제와 같은 환경 규제도 있습니다. 또한 그 세계 경제의 높은 상호 의존성을 트럼프가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을 했을 경우에는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관세 정책은 효과가 시간을 두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반면에 정책 전환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단기간에 주가 폭락 그리고 소비자 부담 증가 상대 국가의 보복 관세를 불러오기 때문에 수출이나 소비, 민간 설비 투자와 같은 경제 전반에 즉각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앞으로 시간을 둘수록 트럼프는 꼬리를 내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 중국 쪽 여쭤보면서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해나 심청 같은 경우에 어제 일단 뭐 우려 때문에 그런지 그 무역 전쟁 우려 때문인지 주가가 바닥을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주가 바닥 찍은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계속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경계 심리를 늦추지는 않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정부계 펀드 쪽에서 주식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한 16%, 최근 들어와서 한 달간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성을 잃은 과잉 반응을 자제하자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 미중 간의 무역 갈등 그리고 위안화 환율이 떨어질수록 과잉 채무 문제, 불투명 지배구조 문제, 그동안의 묻지마식 해외 투자 문제들이 거론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중국 안에 부동산 경기 하락이라는 내후 외환이 무역 전쟁과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적인 지지선이 2638포인트까지 붕괴되느냐 여부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기준선까지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조금 더 돌다리 두드려보자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본회장 내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많은 종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